이거 여기서부터 할 거야. 이거 코어야, 코어. 발음 걸음 적어, 코어. 하율이, 너는 오늘 나가는 거 있지? 응. 오늘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영어로 공책에다 10번 쓰고 발음 다 쓰고 뜻 다 10번 써와. 알겠어? 알겠지? 자, 이거 속이요. 이거 읽어. 나 middle of on apple is the core. 자, middle of an apple. 자, the middle. 자, middle이 뭐예요? 얘들은 중간이라고 해요. 밑을, 이게 영어식으로 된 밑으로 밀을 얘기해요. 중간, 오브 뭐라고 했어? 엄마의 뒤에 건에 앞에 거라고 했어요. 엄마의. 자, 뭐해? 사과의 중간. 사과의 중간은, 사과의 중간은 is 뭐야? is 뭐냐고? 이거 비동사 알려줬죠? 이 비동사라는 것은 세 가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어? am, are, is. 거기다 써놔. 거기다 필기해놔. 글씨 이쁘게. 영어에서 이 be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온 이제 주어라는 애가 뭐냐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뀌는 거야. 근데 모양만 바뀐 거지 다 뜻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뭐뭐 이다. 뜻이 두 가지야. 뭐뭐 이다 아니면 뭐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am이나 are나 is가 나오면 뭐뭐 이다 아니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am, are, is 이런 거 나오면 뭐뭐 이다, 뭐뭐 있다. 지금 다 적었어? 응. 그래서 am, are, is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자, 사과의 중간에 is the core. 여기서 is 뭐예요? 뭐뭐이다. 사과의 중간은 뭐이다? 뭐이다? The core이다. 이게 속,
이런 거죠. 사바의 중간은 속이다 입니다. 사바의 중간은 속. 사바의 중간은 속이다. 자, 그 다음 읽어. The four fifths the seeds. 여기 D랑 S 붙으면 주라고 했지. The seeds inside. Inside. 그죠? Inside. 아,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은 이게 속은이 되는 거야. 속은. 자, keep 한다. keep. keep이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한다. 유지한다. 다시. 속은 유지한다. 뭐를 더 하면 뭐예요? 그 시즈가 뭐야? 시즈 앞에서 배웠잖아. 나무 할 때. 씨앗 뭐라고 했어? 씨앗이라고 했지. 속은 유지한다. 그 씨앗들을 인사이드가 뭐야? 뭐뭐 안에. 속은 유지한다. 그 씨앗들을 안에 유지한다. 그래서 이 속이 씨앗들을 안에다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스템. 자, 스템인데, 자, 이 스템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줄기죠, 줄기. 스템은 줄기예요. 자, 이거 이거 더 스템. Is at the top. Top이에요, top. 속이 아니고, top. At the top of an apple. 자, 해서. 그 줄기는, 이게 이다 아니면 있다예요. 아직 몰라. 그 줄기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오브를 또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자 at the top at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 이라고 했지 at이 어디 어디에 자 the top이 뭐예요? 탑이 꼭대기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위라고 할 수 있겠지. 위, 위쪽. 뭐, 사과의 꼭대기 하면 이상하니까. 자, 더 탑 하면 위쪽이래요. 근데 오브 나왔죠? 네. 오브는 뭐, 뭐, 의라고 했지. 뭐에? 사과의 위쪽에 줄기는 사과의 위쪽에 있다. 있다지 여기는 그럼 이즈가 어머에 있다겠지 줄기는 사과의 위쪽에 있다 줄기가 사과의 위쪽에 있는 거죠 너 뭐야 감기 걸렸어? 괜찮아? 뭐 감기 아니고 사례 걸렸어? 사례 걸렸어? 빨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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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이거 갔다 갔다 줄기는 사과 위쪽에 있다. 그 다음 읽어. It stands. 브링. 브링이잖아. S 빼고.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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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브링이야. 발음 부르면 저거나. 근데 여기 S 붙었죠? 그럼 브링즈가 되는 거야. 브링즈. It brings. It brings, it brings water and food to 더 아니야 the apple 자 it brings water and food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to the appl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필기 해 이렇게, 묶,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는 거 다 필기하고 있죠? 네 괜찮아? 너 물 마셔도 물 마셔도 돼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필기하고 자 이거 해서 이게 뭐야? 그거 아닌데 그건 맞아요. 그것은 그것은 브링 하고 그다음 이거를 투 이건데 브링이 뭐 가져오다 뭐 가져다 주다 뭐 이런 게 되는데 뭐 가져온다. 그것은 가져온다. 물과 음식. 여기서 이 입장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양분이겠지. 그것은 가져온다. 물. 그러니까 줄기를 통해서 이 사과 입장에서는 이 줄기를 통해서 줄기로 해서 뭐가 온다고? 수분하고 그러니까 수분하고 그리고 양분을 이 줄기는 가져온다. 수분하고 양분을. 그래서 투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는 TOO고. 이게 또한 뭐. 여기 투는 뭐뭐에게라고 했죠. 이거 전치사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 투는 뭐뭐에게. 그 사과에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시 뭐예요? 그것이 뭐야 지금? 사과?
줄기라고 했잖아. 오케이? 줄기에는 가져온다. 이거를 누구에게? 사과에게. 이걸 가져온다. 뭐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전치사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전치사부터 이렇게. 자, 뭐뭐로부터. 씨앗들로부터. 그러니까 사과 나무들은 씨앗들로부터 자란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전치 사람 하는 것도 거기다 다 적어놔. 책 거기 빈칸에다가 뭐 인, 인이나 온이나 애시나 프롬이나 투나 뭐 오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ree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전치사야지. 전치사로 시작했지. 이런 거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전치사로 시작해서 그 의미가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또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전치사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자, 이거 스킨. 자, 스킨에서 뭐야? 껍질. 껍질이지. 자, 이거 읽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여기 보고 읽으라고 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A A E I O U 이걸 뭐라고 그래? 영어에서 뭐라고 그래? A E I O U 뭐라고 그래? 모음이랬잖아. 모음. 그래 안 그래? 영어는 모음이 몇 가지 있다? 다섯 가지 있다 했지? 네. 그러면은 이거 나오고 여기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인 뭐 모음, 여기에 모음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했어 내가? D로 읽으라고 했잖아. 왜 계속 그냥 더 읽고 보는 거야? 이거 보고 읽으라고. 알겠어? 네. D 읽어. Outside. 아, out에서 끊고 outside. Of, on, apple, is, the, skin. 여기 5분 나왔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차가. 애플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 is가 뭐, 그거 되는 거고. 자, 이거 해석해봐. 여기서 더는 뭐 꼭 그라고 해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더가 그라고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라고 해석해서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해석 아예 안 하고 해서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더 나한테 그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하면 돼. 아웃사이드가 뭐야? 아까 너네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인사이드 뭐뭐 아니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인에 인은 뭐뭐 아니고 아웃은 뭐야? 바뀌잖아. 그러면 인사이드의 반대말이 아웃사이드야. 네. 그러면은 바뀌어요. 다. 자, 이거 그럼 뭐예요 이거? 오브 나오면 뭐뭐 으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사과에 박근. 사과의 바깥이야. 사과의 바깥은. 잠깐만. 바깥.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과의 바깥은. 그 다음 뭐야? 사과의 바깥은 뭐뭐이다. 사과의 바깥은 뭐이다. 그거 뒤집이다. 여기는 그냥 그 하지 말고 그냥 껍질을 하나 하겠지. 왜냐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과의 바깥은 껍질이다. 사과의 바깥은 껍질이다. 그 다음 이거 읽어. It covers the flesh. Flesh.
slash 뭐예요? 그것은 커버가 뭐야? 커버. 커버 덮는다. cover 덮는다. 그것은 덮는다. 뭐를 덮어? 그 fresh 아니야. 이거 flash야. fresh 내가 저기 앞에서 들었잖아. 이거 노란 부분. 이게 과육이라고 그랬지. So, 과육을 그것은 덮는다. 과육을 껍질이 과육을 덮는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게 다음 주 월요일. 네. 테스트. 근데 내일 아마 나가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내일 나가는 것까지 해서 월요일 테스트예요. 내일 테스트 할 때는 알 거고.